사실 연예인도 비정규직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비정규직의 서름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? 많죠. 많죠. 저희는 항상 늘 불안한 직업인데 항상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적 있어요. 저희 연극하고 이럴 때는 특히 더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연극 배우인데요. 그러면 아 무직이시네요. 아니 연극 배우예요. 아, 그러니까 무직이요. 뭐야? 그럴 때 되게 서러워. 기분이 좀. 네. 예쁜 얼굴은 이제 안녕. 뽀글이 파마머리와 왕눈이 안경, 촌티 폴폴 풍기는 복고 패션까지. 영원 씨, 제대로 망가지셨네요. 저는 망가졌다고 생각 안 해요. 저는 프랑스 여자 같다고 생각을 하고. 프랑스 여자, 저도 살짝 봤는데. 정말 좀 약간 프랑스 생각도 망가진 거 아니에요? 이런 거예요, 지금. 오빠, 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그런 여자 같지 않아? 막 이러면서 막 손동작도 막 이렇게 해요. 속으로 아 저를 어디서 구했지? 평화시장 같아서 팔지도 않는 의상을 갖고 와가지고 안 이뻐요. 에이 조재율 씨 농담이시죠? 프랑스 여인 못지않아요. 로코퀸 강영원 씨의 변신 기대합니다.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의 한채아 씨. 이번 영화에서 거칠고 찰진 육두문자는 기본. 여보세요? 말보다 주먹이 앞선 카리스마 여형사로 파격 변신했는데요. 와 정말 한채아 씨 맞나요? 아 에이 또. 원래? 거의 과외를 받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. 과외보다는 네. 연습을 많이 했어요. 평소에는 어떠세요? 평소에는 저 욕을 안 해요. 성격은 털털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데 욕을 잘하지 않을까? 이런 약간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영화 보면서 아 잘하는구나. 원래는 잘하는구나. 조재윤 씨는 사실 지금까지의 다른 역할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역할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잘된 작품들이 강한 역할들이 잘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이나 관객분들이 인식이 됐던 거죠. 저는 악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에? 예, 양아치였죠. 나쁜 사람, 나쁜 사람이지 진짜.